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낭만가을과 함께하는 음악산책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다산문화예술진흥원 행정홍보본부장 정충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함께해 주심을 깊이 감사드리면서요. 보은진흥원 구동철 이사장님의 인사말 있겠습니다. 구동철 이사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오늘 날씨가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 문화와 음악이 사라진 지 한 2년, 3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산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렇게 이제 새롭게 이제 버스킹을 통해서 좀 음악 축제를 해보자 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관객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응원하면서 오늘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말씀처럼 가을 낭만과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갖고 있었던 피곤도 함께 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용복 남양주 행정실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청 행정기획실장 이용복입니다. 네, 오늘 원래 그 주강덕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돗자리 음악회를 축하하셔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많은 걸 소화하시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시게 됐습니다. 대신 오늘 못 나오시지만 마음은 여기 계신 분들과 같이 오고 그 다음에 돗자리 음악회 다산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거 축하드린다고 꼭 말씀을 전달을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는 약간 쌀쌀하지만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또 귀한 걸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호준 경기도 도의원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의원 유호준입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만 해도 날씨가 가을이 저한테는 물음표였는데 이번 주가 되는 건 확실히 느낌표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쌀쌀한 와중에도 이런 행사를 기획해 주셔서 지역의 문화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몬드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한 5년 전쯤이었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도 기타 하나 들러매고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버스킹으로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주신다면 또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저도 한 꼭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잘 보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버스킹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서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첫 무대는 클래식 밴드 재간둥이들이 열어주시겠습니다. 소개 올리겠습니다. 첼로 황유준님, 콘트라베이스 박수진님, 건반 양동원님, 황유준님, 박수진님, 양동원님은 미군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중학교 신정현님, 보컬입니다. 보컬 미군중학교 이예은님, 가운중학교 신원님. 지금부터 여섯 재간둥이들이 꾸미는 무대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간둥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곡은 빛나리 스마일보이 우리의 꿈입니다. 즐겁게 들어주시고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좀 좋아했었다고 늘 지금 말 안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달라질 게 없는 마음을 가진 너는 마치 뿌리 깊은 나무 같아서 진이 곱게 빚은 한 송이의 파워 사라지지 마 달라지지 마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Hey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 like you 용기가 없어서 I'm sorry 더 피웃어 그래 나는 날 사랑하는 찌질이 찌질이 그래 나는 모조리 모조리 난 너한테는 거머리 겉절이 이 세상 너 하나면 돼 Baby I'm only your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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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nly yours oh oh no 나나나나나나 결국엔 나 난 사랑 앞에서 늘 찌질이 나는 뭘 할까 아직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 왜 대체 말 못할까 기죽은 어린애 같다 다른 사람 만나지 마 내 가슴 무너지게 그러지 말고 빈집 없는 그대에게 난 무리일까요 텅빈 마음은 터있고 머릿속은 터지고 나 언제 이렇게 돼버렸나요 내가 너를 좋아해도 Nobody knows 다른 여자를 봐도 Nobody's like you 용기가 없어서 I'm sorry 더 맘껏 비웃어 그래 나는 널 사랑하는 찌질이 찌질이 그래 나는 모조리 모조리 난 너한테는 거머리 겉절이 이 세상 너 하나면 돼 Baby I'm only yours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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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nly yours 네가 나의 주목이 돼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네 이 하늘에 빛이 나네 내 맘이 너에게 나기를 바래 말하지 않아도 너 언제나 내 맘 너 아름다운 그대로 걸어가고 싶어 Everybody knows 한 가지 말할게 있어 Listen to my heart 난 네 옆에 서면 떨려 그래 love you love you love you yeah Like you like you like you 너를 사랑해 널 사랑하는 찌질이 찌질이 그래 나는 모조리 모조리 난 너한테는 거머리 겉절이 이 세상 너 하나면 돼 눈을 안나 너와 나 눈을 감아 뭐 할까 꾹꾹꾹꾹 butterfly 이제야 나 난 사랑 앞에서 늘 빛나리 우리 연서체관둥이들이 굉장히 모험생들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거든요. 여기 실외고 그 다음에 또 공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우리 재관둥이들 마스크 벗어도 되겠죠? 네! 네, 마스크 벗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멋있다. 많이 생겼다! 나는 버블이 든 것뿐이야 날개를 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난동이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무대였습니다. 수고해주신 재관중의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심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무대는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잘 실천하고 계신 분입니다. 한갑이 넘는 나이에 기타를 배우시고 작사 공부를 하시고 가수로 데뷔하신 첫사랑의 가수 박은주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트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우신데. 오늘 공연은 내일부터 유튜브에서 다산문화예술진흥원 검색하시면 실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볼 무대입니다. 마니밴드 모시겠습니다. 마니밴드는 가수 이정엽님과 가수 조소련님으로 구성된 스앤 마니와 다산 뮤직 커뮤니티 센터장님이신 조우령님 그리고 알렉스님이 함께하는 밴드입니다. 마니밴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준비하는 동안 저희 다산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산문화진흥원은 남양주의 문화가 약간 부족함을 아쉬워하면서 저희 253 진흥원 원장님 어디 계세요? 진흥원 원장님?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흥원 원장님, 구동철 이사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전봉 명예이사장님, 어디 계세요? 아이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등 많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의기투 앞에서 남양주에 자리 잡았습니다. 남양주의 문화, 세계 속의 다산으로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문화에 예술을 덧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하셔도 돼요. 얘기하셔도 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9월 12일 날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그리고 오늘 여기 수변공원에서 버스킹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1월에 다산 인문학 강령으로 나태주 시인과 함께하는 신앙송대회 그리고 연말에 희망나는 콘서트 등 다양한 것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상의 축제가 되는 다산. 문화도시 남양주가 되기 위해서 저희 다산문화예술진흥원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큰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니밴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독님, 저 기타 모니터에 기타 좀 넣어주세요. 모니터에 기타 소리가 안 나네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날이 그냥 판타스틱하네요. 네, 아주 네. 기가 막힌 날입니다. 네, 비가 왔다가 또 아까 전에 무지개도 한번 떴어요. 갑자기 날이 반짝 좋았다가 예, 네, 비가 또 이슬하고 이슬비가 또 살짝 내리더니 이번엔 또 이제 예, 저희에게 또 가을바람을 이렇게 선물해 주네요. 난 2시간 가을바람 맞고 있으니까 예, 추녀가 되는 느낌? 점점 얼굴이 건질져 가면서 자, 저희 오늘 4시 합체했습니다. 저희는 듀엣 마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바람이 겁나 오니 우리가 노래의 첫 곡을 준비한 곡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거든요. 이런 다른 걸 할 거예요. 저 단장님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하세요. 테스트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단장님 마이크가 좀 작은데요? 예, 작은데요. 몇 번이에요? 주세요. 몇 번이에요? 자, 2번입니다. 네, 2번 모니터에서 네. 2번 모니터에서 2번만 좀 올려주세요. 2번 마이크. 추운데 이렇게 와주시고 아,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트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겸 멘트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참, 네. 제 친구들 굉장히 예쁘죠. 자, 네. 아, 아싸. 넙죽 받겠습니다. 네, 아니라고 해봐야 뭐 네, 분위기 또 안 좋아지니까. 이렇게 추우실 네, 때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다들 추우시니까 손박자라도 우리 맞추면서 첫 네네. 노래 하나 준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바람에 내몸 바뀌고 바람에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음향은 감독님 이제 요 선에서 저희들이 해결 볼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아니 우리 다들 추우시니까 우리 스스로들한테 박수 한번 치죠. 네. 네. 아, 네. 이렇게. 아. 네, 이 다산 문화예술원에서 이렇게 그래도 좋은 행사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 만들어주셔서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노래는 우리 또 함께할 수 있는 노래 네. 준비하겠습니다. 추울수록 어깨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귀 밑으로 올라가잖아요. 얘네들을 좀 풀어주는 예. 계속 예. 깜찍하게 어깨를 예, 으쓱으쓱 해주시면 같이 리듬 맞춰서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즐겁게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10cm의 노래입니다. 쓰담 쓰담이라는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네. 기간에 다들 힘들었으니까 우리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안아준다는 의미에서 쓰담 쓰담이라는 곡 하나 더 준비하겠습니다. 외로워 미칠 듯마다 그대도 보이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예, 잊지 못할 예, 오늘이네요. 마이크가 네. 마이크가 노래를 시작할 때는 여기 있었는데 바람 한번 불고 나니까 자꾸 마이크가 이렇게 예, 아우 안 다쳤으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네. 그래도 이 바람 부는 이 날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아름다운가 싶네요. 아, 네, 너무 의미 있는 네. 날입니다. 다음 노래는 네. 오늘의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이지 않을까 네. 싶어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며 나를 깨운 전화 오늘 어디서 무엇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곳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다 틀렸는데 가끔 두려워져 넌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 거기도 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오늘 정말 잊지 못할 날이네요. 네. 가사 이렇게 말지. 네. 좀 우리, 당황해서 그러셨을 거예요. 아니 우리 네. 조 단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아, 네, 저요? 네. 참고도 좀 하시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센터. 정말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날씨에 또 이렇게 뮤지션들이 같이 와서 할 수, 되게 멀리서 오셨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가까이 사시지만 여기는 네. 너무 멀리서 오셨어요. 저희들은 네. 여기 왕숙천 건너에서 굉장히, 왔어요. 예. 마이크 드릴까요? 퍼커션 연주하시는 분은 굉장히 그 많이 배우신 분이거든요. 최종 학력이 어디까지라고요? 네, 최종 학력 좀 얘기해 주세요. 어? 피자 스쿨이요. 네, 피자 스쿨. 그리고 그 동생은 여름 성경학과가 제일 예, 최종 학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오늘 이 얘기를 전해 주고 제가 아, 이거는 꼭 써먹어야겠다. 예. 아재개그 최고봉이시거든요. 다 이해가 가신 거죠?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뮤직센터를 냈는데 그 옆에 네. 피자 스쿨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연습을 잠깐 오셨다가 내가 최종학년 피자 스쿨이라고. 예, 실용음악과 예, 그 드럼 교수님으로 지금 예. 네, 후학들 양성도 네, 하고 그리고 계시고. 세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예.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저희가 아주 간청을 해서 모셔왔어요. 어제는 지방 공연이었는데 오늘 새벽에 올라오셨는데 울산에서 시... 새벽에 네. 올라오신 거예요? 네, 몇 네. 시간 안 주무시고 네. 이렇게 또 자리를 빛내주시네요. 예.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굉장히 춥고 기다리는 동안 힘들어가지고 내 제 전화를 안 받겠대요. 그래서 다음에 초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오늘 이렇게 예. 예. 오늘 이 무대를 빌어가지고 또 우리 앞에 계신 이 관계자분들과 또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지금 한 지금 350명밖에 없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예 보통 500명이 모여야 저희가 공연을 하거든요. 네 아무튼 그럴 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모든 분들에게 좀 확인 좀 시키려고 불러면 전화 안 받으신다고요? 오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산문화예술진흥원의 네. 원장님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1회 버스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행사가 사실은 날씨의 도움도 조금 못 받고 네. 오늘 날이 조금 더 따뜻하고 그랬었으면 네. 많은 분들 우리 네. 아파트 주민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자리 꾸미셨을 텐데 네. 이렇게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또 힘들게 진행된 네. 첫 회니만큼 네. 이게 이제 잘 발돋움이 돼서 기초가 되어가지고 내년, 후내년 우리 다산에서 좋은 공연들 많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겠습니다. 네. 자, 날이 너무 춥고 하니까 저희들이 음악을 계속 전해드리는 것보다 이제 손박수 치면서 예. 마지막 곡 하나 같이 더 하고 네, 네. 다 같이 할 수 있는 노래를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이 노래 딩크에밀리의 곡입니다. 나는 못나니 한 곡 더 같이 즐기고 네, 작별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니 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 예뻐서 하도 예뻐서 입만 치고 싶지만은 입만 치고 싶지만은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누군가가 연어하며 누군가가 낯설 것 같아 낯설 것 같아 할까 말까 망설이는 할까 말까 망설이는 나는 못나리 너는 못나리 나는 못나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마니밴드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연은 내일부터 유튜브에서 다산문화예술진흥원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추웠지요? 추웠지만 뜨거움을 함께했던 음악 공연이었습니다. 낭만가을과 함께한 가을 산책 아쉽지만 여기서 막을 내리며 인사드립니다. 일상이 축제가 되는 문화도시 남양주가 되도록 저희 다산문화예술진흥원이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